원하시는 분은 아시안 리그 팬분들이라면 꼭 챙겨봐야 될 원 플러스 원 프로그램 위클리 랭킹쇼 3크라운쇼.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결라입니다. 드디어 한국 선수들이 일을 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번 주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 일본과의 그 경기에서 사실 저희가 미역국 먹고 죽을 줄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 내에서 보니까 완전히 설득을 하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이러면은 클라시로에도 대한민국 이러다가 최고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쵸, 이제 선수들이 이제야 좀 이제 몸이 풀리지 않았나. 저번에는 네. 이제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젠과 샌드박스, 특히 이제 샌드박스는 1인 게임 위드에게 승리를 따내가지고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다가 오젠 투수가 한예전에 2전 전승 기록했고요. 그리고 샌드박스와 킹존 이 도합 최종 한국이 5승 3패 성적을 기록했어요. 6주차 경기 예측인데 아 이게 절반에 맞췄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예요. 저번에도 절반 맞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역시 반타적이네요. 그러니까요. 5할이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 좀 별로예요? 그래도 2분의 1 확률에서 50%면은 그 나쁘진 않지 않나. 네. 네. 윤결라 해설이 예측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럼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사심을 담아가지고 좀 하면은 적어도 이제 절반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짜릿한 승리를 거뒀던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제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윤 박사가 네. 오늘 냉철하게 한국 선수들이 좀 얼마나 잘했는지 그 부분을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6주차 주제. 한국 대 일본 리턴 매치 베스트. 정말 그 이 킹존이 제가 알기로는 팀전에서만 6연패 네.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진짜 6연패 하고 있던 팀이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킹존이 6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상대가 지금 네. 파브. 지금 2대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아 킹존이 졌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은 팬분들이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호 선수와 원래 줄라이 선수가 아니고 호 선수와 좀 빅데디 선수가 좀 많이 조합해서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호 선수와 줄라이 선수가 조합을 해서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게 벤카드를 고블린 통을 했거든요. 저 고블린 통을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저 파브 라드 선 아 레드 선수와 야키토리 선수가 고블린 통 그 심리 싸움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상대편이 이제 감전이 들었을 때 이제 고블린 통을 픽한 다음에 재미를 정말 많이 봤는데 여기서 고블린 통을 밴을 하고 네. 골렘 힘싸움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게 저 벌룬도 너무 깔끔하게 와갔고요. 네. 거기다 골렘도 해골 무덤 쪽으로 어그로 너무 깔끔했고요. 네. 그래서 뭐 실수도 없이 초반에 그 심리적인 뱅 싸움에서도 승리를 따냈고 그렇죠. 토네이도가 뱅이 됐을 때는 골렘과 라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뭐 고블린 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고블린 통이 뱅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뭔가 힘 싸움이 가장 안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선수들이 힘 싸움을 좀 선택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이 골렘 팀전에서 완벽한 경기라고 보였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수비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골렘 내려보내고 독까지 깔고 되가들. 네. 시간이 없는 걸 알고 이제 바로 앞골렘 하면서 네. 여기서 약간 왼쪽에 터지면 이렇게. 와 대박이었어요. 네. 그 시간을 활용했을 때 적은 시간이 남았을 때 앞골렘 한 판단도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왼쪽 타워 그 심리 싸움뿐만 아니라 오른쪽까지 내보내는 싸움까지.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 승률 좋지 못한 팀이 2대2에서 그것도 강팀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게 쉽지 않고 예측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킹존에서 연패 중에 6연패를 하면 정말 2대2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파브팀을 만났어요. 와, 파브팀이 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좀 까다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파브 팀까지 잡아내서 아마 앞으로 킹존은 이제 1대1은 이제 대형석군 장윤 선수가 너무 잘 해주고 네. 있고 이제 2대2도 좀 앞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6주차 한일전 타브와의 좀 대결인데요. 자 오제는 투수 큐밀스 선수와 켄치메시 선수의 좀 대결이에요. 네, 아 저도 제가 이 경기를 중계했는데 이 경기 정말 심리 싸움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에이스 결정전이잖아요. 그렇죠, 에이스 결정전에
OGN에서 근데 에이스 지금 요즘 이제 개인전이 정말 물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상대가 정말 일본에서 유명한 네. 캐스매치 선수 조금 공격했는데 예. 역시 처음에는 첫 경기를 너무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큐맨 선수가 너무 큰 실수를 하면서 좀 상선을 뒤집고 캔스메스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 경기 이제 무덤덱으로 큐맨스 선수가 승리를 따낸 장면이에요. 네, 아 정말 역시 캔스 선수가 무덤을 정말 잘 쓰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 경기를 따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결은 큐맨스의 무덤덱 예상은 캔스메스 선수의 그 선택이 궁금했거든요. 그쵸. 왜냐면 무덤덱을 잘 쓰기 때문에 무덤 카운터가 이제 석궁이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근데 무덤을 한번 쓰자마자 큐맨 선수가 여기서 바로 상대방이 석궁을 쓸 것 같다 예상을 하고 네. 자이언트 덱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자이언트 광부덱이었어요. 네. 거기다 약간 방금 전에 살짝 위험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상대편이 석궁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이언트를 뒤쪽에서 뽑으면서 석궁이 제일 위험한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도 광부로 잘 넘어갔고요. 네. 그럼 그 심리싸움에서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이 자이언트와 좀 광부를 이용해서 갈가먹기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캔스메스 선수가 좀 에이스 결정전에서 팀 대표는 에이스지만 그쵸. 이때는 좀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왜냐면 이제 자이언트가 나오면은 석궁덱이 할 게 없어요. 네. 우선은 석궁덱이 좀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무승부가 가능한데 저 광부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캔스메스 선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이언트를 뽑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물 카드 예, 코를 좀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 또 광부가 들어가서 계속 갈가먹다 보니까 그쵸. 완전히 하드 카운터였어요? 네, 정말 이 심리 싸움에서 큐빈 선수가 너무 압도를 해서 큐빈 선수가 요즘 물올라서 네. OGN 정말 앞으로도 너무 경기가 기대됩니다. 우선은 OGN은 처음에 스타트가 좀 안 좋았어요. 약간 네. 좀 하위권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요즘 정말 이제 물이 올랐다. OGN이 이제 개인전이 너무 약하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뭐 쿠에사라 선수나 다들 한국 경기에서는 너무 잘했는데 이제 원정에서 너무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네. 개인전이 너무 좀 약하다 평이 있었는데 이제 큐밀 선수 거기다 쿠에사라 선수도 저번 경기에서도 네. 이제 폼이 올라와서 좋은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OGN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기대되지 않나. 네. 토너 스포츠와 샌드박스의 경기. 3세트 에이스 결정전이에요. 아, 역시 토너스 하면은 이 니칸보야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전 전승이고 거의 지지 않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 에이스 결정전을 간 토너스가 이겨야 된다. 그런 네.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우선 8승 1패라는 승률이 나오는데 저 1패도 대형 석군 장인 선수 한 세트만 따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승리는 따오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나왔던 신추 선수가 네. 와, 이 크라운 슈퍼 버프를 받아가지고 네. 대박이 터졌어요. 아니 완전 생일 축하해주고 막 난리를 쳤다 보니까 네. 완전히 여기서 진짜 저 이길 줄 몰랐거든요 사실. 네 거기다가 우선은 근데 신추 선수가 처음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신추 선수가 상성을 정말 압도했다 할 정도로 네. 상성이 유리했는데 비칸보야 선수가 이 상성을 뒤집고 네. 진짜 저때 우리가 불러서 졌나. 네 저도 저 우리가 너무 거기서 정말 다그쳐가지고 졌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 달라졌죠. 네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이번에는 상성이 오히려 역으로 불리했거든요. 네. 해골 무덤 빠지자마자 호그라인 들어가지고요. 저 보이던 신추 선수 표정 보세요. 네, 지금 호그라인을 막을 게 없어요. 근데 예, 여기서 신추 선수가 판단이 좀 좋았어요. 네. 이제 오른쪽 타워를 그냥 내주고 막을 게 없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벌룬과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라벌 대교 좀 꺼내들면서 네. 근데 라벌이 지금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해골 무덤에 이제 토네이도까지 있기 때문에 방어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토네이도를 써주면서 킹타워 쪽으로 끌어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이게. 저 플라잉 머신. 네. 와, 저 그걸 프리딜. 네. 저 플라잉 머신이 정말 신의 한 수. 네. 지금 그냥 여기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킹스 어그로 끌어주고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타워를 깨고 하나를 내주고 이걸 찾아왔잖아요. 그쵸. 아, 여기서 니칸보야 선수가 이제 박어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에 너무 조금 킹타워 쪽을 끄는 쪽은 네. 약간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포그라인에 급하게 들어가보지만 네. 메가미니언과 해골 무덤에 너무 깔끔히 맞고 상대편에 이제 얼음 마법사와 메가미니언도 제거를 깔끔히 했죠. 네. 거기다가 바로 오른쪽에 벌룬까지. 네. 약간 중앙 쪽에 어그로를 끌어놓고 벌룬 오른쪽 들어간 판단도 너무 좋았고. 그렇죠. 거기 호그라이더 타이밍 근데 미카보의 선수가 너무 예리했어요. 네. 딜링을 많이 했지만 킹타워가 내려가서 왼쪽으로 네. 해서 킹스타워가 파이어볼에 의해서 깨지는 장면까지 와 네. 진짜 짜릿했어요. 벌룬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세 번째 대결이었는데요. 아, 세 번째 대결도 솔직히 저 보자마자 예. 이거 좀 힘들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골렘 덱인데 이제 미칸보이 선수는 이 경기에 썼던 얼토메 덱이라고 해서 네. 저 덱이 골렘 덱을 정말 잘 잡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경기를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에서 너무 불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신의 카드가 하나 또 나옵니다. 네. 신의 카드가 이제 바로 우선은 뭐 골렘이 가서 할 게 없어요. 동방법 써주고 또 도둑! 도둑! 아, 저 도둑 카드가 지금은 아무 역할도 많이 못하지만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방어 완벽해요. 네. 도둑은 이제 뽑죠. 한번 깨지고 나서. 여기 붙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 도둑이 지금 미카모의 선수가 도둑을 깔끔하게 붙었어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아, 그럼 다시 한번 골렘 꺼내들고. 네. 살짝 지금 저 보시면 알겠지만 통나무 때문에 골렘이 오른쪽으로 갈 뻔했거든요. 와. 근데 다행히도 운도 뭔가 샌드박스 쪽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미카모야 선수가 초그라이드 들어가지고요. 네. 자기 길로 지금 들어가면서 네. 왼쪽 라인 쪽으로 공격을 좀 이어갈 수가 있었고요. 저 나무꾼이 또 얼음 골렘을 제거해주고 도둑을 방어할 게 없습니다, 이제. 와, 여기서 적어보세요. 네, 토네이도 실수가 나오고요. 데미지 끝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붙기만 해도 네. 분노까지는 깔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우선은 상대편이 도둑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도둑을 토네이도 써주겠다 생각에 미카모의 선수가 나무꾼을 끌지 못하는 예.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타워가 좀 터지기 직전이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신수 선수가 타워 체력이 적기 때문에 스펠로만 끝나면 된다. 저 호그라이드만 막으면 끝나는 생각에 네. 자꾸 오른쪽에 유닛을 뽑으면서 최대한 방어를 해주고 왼쪽은 동마법으로 제거하는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무꾼. 그래, 여기서 나무꾼 얼음 마법사를 맞고 저 오른쪽도 762이기 네, 때문에 저 호그가 좀 먹으면 들어가면 된다는 그 계산을 분명히 네. 했을 거예요. 아, 통나무까지 써주면서 방어 너무 잘했고요. 네, 진짜 잘 막았죠. 네, 다음 턴 독이면 위험했어요. 여기 마법사 1! 아. 저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여기서 지금 일 때문에 네. 이것도 변수가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하지만 도둑이 들어와서. 네. 미카모의 선수한테 에이스 결정전 전승을 했던 선수인데 아... 이거 보세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왜냐면 기대를 안 했거든요, 팀원들이. 네, 저도 솔직히 두 번째 경기에서 타워 오른쪽 깨지는 거 보고 네. 살짝 화면을 껐었거든요. 진짜 저희 보면은 신추 선수가 저 정도로 흥분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선수예요. 네, 저도 저렇게 신추 선수가 굉장히 저번에 게스트로 왔을 때 네. 굉장히 좀 약간 좀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저거 봐요. 아... 신추가 원래 저런 선수가 아닌데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첫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전에서 신추 선수가 따왔고 네. 팀전에서 무너지면서 에이스 결정차 무조건 미칸보이 선수 나오는 거 알고 약간 주눅이 네. 들었는데 와... 이게 네. 저희가 이 뭔가 이제 승리 축하 파티를 미리 해준 게 네. 정말 이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신추 선수가 싫어하는 듯 했지만 뭔가 네. 개인적으로 기분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면 이런 작은 사건 하나가요. 네. 선수의 인생을 바꿔요. 네. 이런 거 없었잖아요. 뻔하겠을 겁니다. 저희가 저기에서 터트린 그 폭죽한 방에 네. 그 잠재돼 있던 이 선수의 그 뭔가 이제 게임적 능력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약간 네. 연패하고 있는 팀원들을 불러서 네. 저는 이벤트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진짜 윤겔라의 힐링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는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첫 번째 경기 보고 나서 네. 지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경기는 솔직히 신추 선수가 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상성이 너무 유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극상성을 이긴 그 미칸보이아 선수로 대단했지만 네. 그 고블리도 낚시가 신추 선수가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축하 쇼를 해줬던 신추 선수에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로서 네. 영상 편지 하나 좀 작성을 해서 네. 신추 선수의 그 마음을 좀 건들면 네. 아마 다음 경기에서도 연전 연승을 하지 않을까요? 네. 아, 네. 신추 선수 저번에 경기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말 편하게 할게요. 저도 이제 29이기 때문에 네. 신추야 우승하면은 술 사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 크라운까지 만나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뿌듯하고 한국 선수들이 잘하니까 기분 좋게 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승 3패라는 그래도 저번 원정의 복수는 네.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한국 선수분들이 이제 최하위권에 있던 분들도 이제 폼이 올라왔다.
이제 앞으로의 경기도 이제 뭔가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요 7주차 경기 일정을 안내해드리면서 저희 둘의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PGG를 너무 지금 픽을 안 네. 해서 그러니까요. 네, OPGG가 왠지 그럼 OPGG가 이길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브랜드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정형계 OPGG 걸겠습니다. 아, 네. 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클래시 로얄 리그 아시아 이제 쓰리 크라운 쇼가 지금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 그럼 여러분이 뭐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전부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이 쓰리 크라운 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더욱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결란님 수고해주셨고요. 저는 진행의 박상현이었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